뮤직온 TV 카몬 와! 자, 벙커다치와 에이티즈! 자, 2020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6월이 찾아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새해 계획들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저는 2020년에 좀 네. 약간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뭔데요? 네, 아, 다이어트는 필수고요. 아, 네. 저 8명이 다치지 8명. 않고 활동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벌써 그 계획을 실패한 친구가 있네요. 산이 씨가 다르게 나와. 산이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또 지금 에이티즈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나는 그 가만히 있었는데 난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 뭐 이상한 게 나있더라고. 이제 곧 빨리 날 거예요. 아, 그래서 똑당했어? 아, 뭐 그렇게 많이 똑당하진 않아요. 똑당했어. 네. 하여튼 내가 제일 똑당해. 내가 제일 똑당해. 하여튼 그러면 에이티즈 멤버들도 올해 꼭 지키겠다는 목표나 다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는 다들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아프지 말기. 저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아프지 말기요. 산유는 하여튼 장난이고 네, 산이 씨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저는 그죠. 이제 산이 이후에 네. 또 멤버들이 아프지 말고 또 이제 저희가 또 활동을 한창 했잖아요. 그렇죠. 네, 활동 좀 잘했는데 이제 앞으로 또 에이티니 분들께 더 많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형이 아프지 말기 하면 저희가 다 같이 약속하고 네. 넘어가자. 아, 그러면 산 씨가 그 아프지 말기? 아프지 말기 에이티니한테는 아프지 말라고. 우리도 안 아플 테니까. 제가 사실 그 2020년에 이제 에이티니 분들한테 일어날 그 모든 불운을 제가 액땜한 거예요. 아, 좋아요. 아, 네. 에이티니에게 아프지 말라고 약속을 이렇게 한번 해요. 그러니까 에이티니 아프지 말기 약속! 내가 대신 다 아파줄게. 네, 새해 다짐이 슬슬 해이해질 텐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향해 달려봐야죠. 그렇죠. 네, 에이티즈도 해이해질 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파도 제 열정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번 주 우리 에이티즈가 준비한 마이 플레이리스트는요 자꾸만 의욕을 불태우게 만드는 빛 버닝 업 아이돌 케이팝입니다. 여러분 스토리 준비 되셨나요? 네. 됐죠? 익션의 미들 마쇼! 뮤직 온 TV 카몬 라! 네. 케이팝 스타들의 셀프 홍보 시간 카논 픽입니다. 오, 예. 잠깐. 네? 뽑기를 도대체 뭐죠? 꽃길? 아, 이번 주 카논 픽의 주인공 꽃길만 걸으시라고 저희 카논에서 깔아드렸습니다. 원래도 멋있었지만 요즘 더 난리 나신 벽등이들 히어부위입니다. 네. 먼저 카노박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비, 오케이. 아, 취했어. 죄송해요. 오케이. 다시. 아, 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네. 아, 저는. 와! 둘, 셋, 비, 오케이. 안녕하세요. 비오비입니다. 이번 주 카노이 픽한 스타. 대놓고 멋있는 음색 깡패. 우리 비오비 여러분. 아, 잘 오셨습니다. 아. 여기 어딘지는 알고 오신 거죠? 카논박스 여기만 거쳤다 하면 뭐 대박 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맞아, 맞아, 맞아. 바로 왔어요 그냥. 저희도 그 대박 기운 좀 받아가려고 네. 왔잖아요. 아, 그렇다면 제대로 오셨네요. 저희도 여기 출연하고 상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엠플라잉 분들은 카논박스 출연하고 바로 그 후에 1등 하셨어요. 여기는 진짜 명불허전이에요. 대박기가 흐르는 곳이거든요. 아, 여기에는 대박기가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가 장난 아니죠? 빌리빌리빌리. 뭐 저희 이미 기회를 틈 타서 셀프 한번 홍보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럼 저희 먼저 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요! 스톱!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래요? 컨셉이에요, 컨셉. 막 그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뭐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뭘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못 들으셨나 본데 저희도 매번 당하고 있거든요. 이제 카노박스 제작진을 빙자한
카노박스 게임 연구소. 예, 줄여서 칸게이언 분들을 믿으면 칸게이언. 안 됩니다. 저분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저희 미래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아, 저희가 이제 곧 오사카를 시작으로 일본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 전에 먼저 카노박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제대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뱅키오 스테이마스. 뭐 유행어가 될 것 같은 예감인데요. 이거밖에 못해요. 이거밖에 모르는데. 메이크업도 이쁘게 하고 머리도 딱 이쁘게 하고 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안 보고 싶으신가요? 보고 싶죠. 물론 보고 싶고 저희도 보고 싶고 시청자 여러분도 보고 싶고 하지만 자비라고 하는 칸게이언 진짜 없어요. 여러분의 신곡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면 미션을 성공해야 한답니다. 쉽지 않구나. 만만치 않은 곳이고. 맞아요. 네, 모두가 염원하는 교규의 신곡 퍼포먼스. 하지만 이 미션을 성공해야만 가능합니다. 자, 어떤 미션이냐면요. 와우. 아이돌 듀오인 교뷰가 서로 얼마나 잘 합, 팀워크가 맞는지를 테스트할 일심동체 퀴즈입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없는 건가요? 실패하면 없어요. 없어. 얄짤 없어요. 네, 얄짤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이렇게 옷 다 예쁘게 입고 와서 네. 그냥 말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뭐 자신이 있어서. 그러면 교규분들은 평소에도 합이 좀 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뭐 한 번도 다른 걸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치킨이죠. 평소 주먹찜먹 하나, 둘, 셋! 찜먹이죠. 잘하신다. 마치고 오신 거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요. 일심동체 게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그거예요. 많이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뭐예요? 이건 너가 잘못했죠. 이거 뭐예요? 근데 너무 문제 어려워요. 그냥 이번에도 맞췄어요. 비오부유가 많이 어려웠다. 네. 굉장히 쉽게 가시는 거예요. 여덟 문제 연달아 맞추려고 일부러.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저희 오시네요. 멤버가 또 여덟 명이라고. 네. 또 바로 가겠어요, 진짜로. 진짜요? 한계원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비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한테 그런 거 없었잖아요. 삐졌어요. 이거 어렵네. 상당히 쉽지가 않다. 네, 진짜 연습 문제 이제 끝났고요. 네, 이제 본 바로 시작합니다. 본 게임. 네,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나이스. 성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왜냐면 빔을 쏠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약간 좀 느리시네. 경고입니다. 두 문제 맞추셨고요, 오케이. 세 문제 중에.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이거지. 와, 인정. 자,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달라요. 간지러워 갖고. 아, 이거 약간 오해의 수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인정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다리 왜 들었어? 3대2. 예, 중요한 게 심판은 저희가 아니고 칸게이언 분들이에요. 제발요.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4대2.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잘 맞는다. 잘 맞는다. 아이고. 두 개였어요, 두 개였어요. 네, 국권이 형이 두 개였고. 너 이렇게 먹냐? 나 이렇게 나랑 떠먹는. 형님은 어떻게 성공인가요? 성공. 깔끔하게 축하드립니다. 성공입니다. 깔끔하게. 잘하셨어. 잘하셨어. 지금 깔끔하게. 너무 쉽게 성공하셨어요. 네, 너무 쉬운데, 쉬운데. 네. 성공하셨습니다. 박수. 네. 성공 축하드립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홍보 타임. 렛츠 기릿. 버크와 비오브요 데스.
Thank you, stay in us. 아니 그렇게 쓰시 그렇게 쓰지 빨리 빨리 아니 한국어로 해도 된다고. 자 2월 7일부터 이제 일본 가거든요.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일본으로 좀 오사카를 시작으로 이제 저희가 일본 투어를 할 예정이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희 앞으로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많이 돌아다닐 거죠. 그렇죠 이제. 네. 탁성 히테 구다사이. 맞아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들어주세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일단 저희의 타이틀곡 마이 엔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천사가 어디 있냐 하면 울부짖는 그런 약간 곡으로 노래가 좋아요. 그냥 사실 한번 들으면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한번 듣기만 해주세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로브의 신곡 마이 엔젤 퍼포먼스 보면서 유키아 카논 씨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비오브유 분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비오브유의 신곡 마이 엔젤 함께 보실까요? 고랑구다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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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노 박스 많이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아니 이게 떨어졌어 아 여기서? 아 됐어 됐어 다시 할게 무지고 또 떨어졌어. 또 떨어졌어. 아,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함께 따라갈게요. 그만해. 아, 힘들어. 한 번 더 해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아니,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하고 싶어 해. 유기가! 프리! 와! 네, 이렇게 ATJ의 끈기, 순발력, 체력, 센스 그 모든 걸 확인되는 시간이죠. 바로 VS ATJ입니다. 예, 맞습니다. 무엇을 예상하든 언제나 죽을 생각을 빗나가게 하는 VS ATJ. 왜 그렇게 강기현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벌써 깨닫게 되었어요. 그 지난번에 저한테 커피라고 이제 강기현 분이 주셨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냄새를 맡아봤어요. 근데 매하게 냄새를 맡아보는 그런 의심병이 약간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이렇듯 회가 거듭될수록 불신이 많아지는 VS ATEEZ. 이번에 저희가 해볼 종목은 무엇인가요? 와우. 네. 이번 주 VS ATEEZ는요. 순간 포착입니다. 와우. 냄새가 했어. 순간 포착. 게임 설명. 저희부터 나가서 먼저 뽑을게요. 미션지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랬다 먼저 뽑네 그래도. 좀 멋있게 뽑네. 감사합니다. 오. 네 갖고 와서 이제 딱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너가 해 이거. 홍준이 내가 찍을게. 표정이 안 좋거든요. 내가 찍을게 너가 해. 뭔데 일단 뭔데. 저희는 PT 체조 30초 하기. 오. 오. 폴라로이드를 3장을 찍는데요. 3장 이상 찍어도 탈락입니다. 아 그래요? 딱 3장만 찍어요. 네, 꼼수 쓰면 안 됩니다. 꼼수 쓰면 강기현이 거른대요. 근데 네. 이거 강기현이 무조건 고르는 거죠, 1등을. 길어 보이게 일단 각도를 낮췄네요. 나 저 얼굴 잘생기게 하고 찍을게요. 윙크를 하면 되잖아. 준비되셨나요? 네. 됐어요? 자, 준비! 시작! 아, 윙크하면서 하는 거야? 뭐야! 프로 연예인이다, 진짜. 야, 이거 빨리 찍어야 돼! 30초 안 계속 해야 돼요. 거의 한 장 찍는데 10초를.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나와요. 나와요. 야,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21, 22, 갑니다. 25. 야, 첫 팀 쳤다. 쳤다. 예. 야, 제일이다, 첫 팀 쳤다. 네. 역시 확인해 보시지 마시고 바로 칸기현님들께 바로 드리세요. 확인하시면 안 돼요. 망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음 팀이요. 다음 팀 이제 저희 팀 끝났고요. 다음 팀 종호 성화 팀 네. 한번 뽑아주세요. 뽑고. 그럼 저희 종호가 사실 ATEEZ 포토그래퍼거든요. 사진 정말 잘 찍어요. 오케이 이거야. 종호 사진 잘 찍히네. 뭐예요? 뭐예요? 오? 보여주세요. 신곡 안무 30초 이상하기입니다. 신곡 안무 저희가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반주로 부르면서 찍을게요. 같은 안무를 계속하면 안 돼. 건배하자. 처음부터 쭉 가자. 저희 신곡 틀어주세요. 그럼. 시청 내 파트 해줘요. 소환하면 돼.
살짝 눌러주고 꾹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음악 큐! 굳이 이렇게 찍어야 돼? 오 좋았다. 이건 잘 나온 거. 아 여기 좋네. 아 초반이야. 안무도 틀린 것 같은데. 집중하지. 아 여기 좋네. 초반에 안무가 별로 없고. 초반에 안무가 별로 없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아 근데 안무라고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죠 안무가 아닐 수도 있죠. 가격한 안무가 없는 게 오히려 포인트 안무가 없네.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아 걱정이 될 수 있어요. 3, 2, 1땡! 자 끝났습니다. 뱅뱅 아, 이제 잘 걸렸네. 근데 안무를 할 게 없었어요. 필리핀어 이거 안무 없는데? 네 제스처밖에 없었어요. 이건 칸게어님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준이 높아질 것 같은데? 아 제가 살짝 봤는데 좋네. 우리 아 이게 저희가 잘 뽑은 거예요. 아니, 저희도 희망이 있는 게 그 뭐지 미션에 맞게 사진을 잘 찍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팀, 너 팀은 저는, 제스처야. 아, 저는 맞아. 개인적으로 산이 형이 무릎 꿇고 처음 시작에 안무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해. 어, 그래? 그건 안무 아니에요? 그거 안무지. 그것도 산이, 안무죠. 산이 기분 좋다. 우리 팀이라서. 누구? 세 번째. 여기 사진 찍는 사람. 자, 민기상. 네, 저는 항상 한기현을 사랑합니다. 우리 항상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고 밤낮 없이 에이티즈를 생각해주신 한기현 분들이 선택해주시는 거니까요. 사실. 아, 야, 미안하다. 민기 씨 뭐예요? 뭔데? 내가 미안하다. 이게 뭐야? 뭔데? 이거 못 찍는다. 코끼리 코 열 바퀴 돌고 신발 던져서 바퀴. 아 요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잘 돌 수 있어 민기야? 꿀잼. 민기야 나한테 맡겨. 근데 열 바퀴 너 3초 안에 돌 수 있냐? 가능하지. 제가 전성기 때 천만 25바퀴 돌았거든요 한 번에. 이 친구가 허언증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심해요. 갑니다. 네 그럼 해볼까요? 자 그럼 우리 항상 감사한 한기현 연구소님들. 아 저기요. 멘트 치면서. 아 왜요. 네. 저 항상 감사해서 본 거예요. 초 시작해 주세요. 네. 준비. 아, 네. 전성기 때 25가백기 돈. 가백기요? 네. 전성기 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치고. 시작할게요. 벌써 어지럽고요. 네.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시작할게요. 해주세요. 전성기 때 25바퀴 돈 민기. 아 네. 전성기 때 25바퀴 돌았대요. 네. 네. 1시간 동안. 자, 그리고 현재 허언증을 앓고 있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빨리 안 들어도 되는데 여덟 아홉 열 신발을 방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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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재밌다. 자 아직 15초 남았어요. 또 형 15초 또 돌아야 돼. 또 돌아야 돼. 또 돌아야 돼. 야 조심해. 하나 코끼리 것 같은 걸리네요. 뭐냐? 오! 너 할 수 있냐? 나 생생히 잘 못해. 내가 해볼게. 생생히 뭐야? 줄넘기 2단 연속 10회라기. 오, 웃기네. 생생히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있을 때 찍으면 되겠다. 나 진짜 생생히 3바퀴 가지 나 가능해. 나도. 오, 대박이다. 우와, 해봐. 어, 이거 딱 거기야. 나 이, 나 뒤로. 연습하면 안 돼. 연습하면 안 돼요. 연습하면 안 돼요. 자. 준비. 아, 나 생생히 너무 오랜만에 준비. 시작. 오, 셋. 오, 오호. 하나. 생생이를 못하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뭘 안 들어? 윙크, 윙크, 윙크.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오. 자, 자, 오케이. 2초 지났고요. 하나. 자, 둘, 셋. 5초. 끝났습니다. 5초 남았어, 5초 남았어. 자, 끝났네. 자, 찍었어요. 1땡. 잘하네. 딱 공중에 있을 때 찍은 것 같아. 야, 어, 나 진짜 초등학교 때 하고 처음 해보는 것 같아. 난 요즘 배워서. 오! 이거 플러스 점수 아닌가? 야, 아, 이건. 아, 좋아! 자! 자,
첫 번째 사진은 저희 안무 첫 스타트인 건배하자의 모습입니다. 다 잘라왔어? 두 번째 사진은요. 네네. 성화 형이 제스처를 하는데 뒤에 있는 댄스쌤한테 혼나는 그런 자, 장면입니다. 제목. 하나, 형, 그게 제스처야? 형, 그게 춤이야? 그게 춤이야? 형, 그게 춤이야? 어, 난 찍힌 줄 몰랐어. 춤이야? 형, 그게 춤이야? 어. 마지막은 이제 이벤트 윙크. 윙크. 이 윙크샷. 제가 봤을 때 베스트 컷은 이거예요. 형, 그게 춤이야? 춤이야? 형, 그게 춤이야? 형, 그게 아, 춤이야? 형, 그게 춤이야? 네. 저희는 단계별로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자, PT의 정석. 우와. PT 체조의 정석. 이렇게 오. 단계별로 세상에 떠다닥 나왔어요. 자. 우린 거예요? 자. 개구리예요? 네, 개구리까지.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폴짝인가? 저희가 고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오. 소인과 거인. 소인과 거인. 소인과 거인. 그리고. 예행 연습. 네, 지금 네, 연습이에요. 오만마무의 아닌가요? 오만마무의.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공중에 떠 있는데 여기 자세 보면 지금 윙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버터플라이. 바닥을 보시면 채공이 엄청 깁니다. 일단은 저희는 일단 베스트 컷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나는 이 결혼 반댈세. 네.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자, 보여주세요. 하나, 네. 둘, 셋.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아니, 근데. 아, 일단 과정부터 보여드리면, 민기가 신발을 던져요. 던져요. 근데 결론은 이탈했어요.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결론은 베스트 컷은 나는 이 결혼 반댈세. 자, 이제 한계원분들의 회의가 끝났습니다. 어. 그럼 이제 결과 발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하고 네, 사랑하는 우리 한계원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어주셨을지. 네. 자, 2, 3등부터. 자, 한계원 분들 2등 발표해주세요. 사옵니다. 자, 한계원. 하나, 둘, 셋. 2등. 아! 높선. 네. 높선. 네. 윤호 여상의 높선 2등이었고요. 자, 그럼 3등은 누가요? 3등은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뭐. 야, 이 결혼 반대세! 우리다, 우리다! 이 결혼 우리다. 반대세! 이 결혼 반대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기에. 내가 지금 큰기어 메모지상주의야. 자, 레몬 먹는 거. 내가 봤을 때 큰기어 메모지상주의야. 아, 그런 거야? 과연 1등 팀. 네, 1등 하면 4등이 남았는데요. 아, 열심히 했어. 1등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아시죠? 여기서 성화 형 고르면 바로 메모지상주의인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 조용히 바꾸실 수도 있어. 바로 팍. 자, 게임 결과 1등 팀. 여봐, 애무지상주. 여봐, 애무지상주. 윤호 주인공이 바뀌어버렸다. 우리 윤호 맞네요. 주인공이 바뀌어버렸. 윤호 팀장님 사진 딱 찍으려다 보니까 초점이 나왔거든요. 내가 살짝 이제 인식이 된 거지. 윤호 얼굴이 이제 존재감을 뒤에서도 나타나는 거. 네, 아 좋습니다. 수상성 한마디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1등 팀 수상성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진짜 이 모든 공을 민기에게 돌립니다. 굳이 말고 한마디 좀 해봐요. 자, 1등 팀. 자, 그럼 3분 받으세요. 네. 오오오 뭐야? 크다. 무거워. 플라로이드 아니야? 자, 보여주세요. 아니, 공개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와, 이거 진짜 부럽다. 이거 근데? 와, 잠시만, 그건데? 와, 야, 이거 없어서. 야,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거. 그래서 바로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네 그럼 꼴찌 꼴찌 여기까지 레몬 들어주세요. 와 최정호 나와. 와 최정호 다 하셨어. 와 최정호 씨 잠아. 여러분 다 먹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늦게 휘파람 부시는 분은 벌칙이 또 있대요. 왜 만들어요? 뭐예요? 아, 진짜 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뻥이에요. 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먹는 동안 상큼한 표정을 한 번이라도 잃으면 다시 먹어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네. 저희도 몰랐던 네. 규칙들이 자, 생겨나고 준비 시작. 와 씹었어요. 오, 맛있겠다. 어 상큼하다. 맛있고 상큼해. 어 상큼해. 상큼한 표정. 상큼해. 아유. 상큼해. 상큼해. 오 상큼해. 아이 상큼해. 아이 상큼해. 오, 다 먹었어. 아, 형 다 먹었어. 얘 잘한다. 오, 상큼해. 오, 상큼해. 오, 상큼하다. 아이, 상큼하다. 어, 너무 상큼한데? 오, 시큼해. 아, 아예 안 먹은 것 같은데. 볼이 아직 가득한데?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어떻게 좋아요. 와우. 아, 좋습니다. 아, 아니, 휘파람 나왔어요. 휘파람. 아,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알았어요. 사은 씨. 네. 사은 씨. 네. 오늘 저희의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의 맞죠? 날이에요. 상부도 받고 성화영과 종호의 애교도 보고. 아,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 민규 씨 여기 음악까지 있으면 더 완벽하겠죠? 퍼펙트 하겠죠. 자. Beat burning up idol K-pop. 잠시만요. K-pop. 잠시만요. 휘파람 아직 안 불었어요. 아 오케이. 끝내지 못해요. 휘파람 듣고. 네. 아 이쇼니 미때 마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이쇼니 미때 마쇼. 뮤직 온 TV 카노 바. 자, 2월 4일. 네. 오늘 날씨. 아, 이거. 오, 정말. 아니, 맞아요. 오늘 스튜디오 조명 밝음. 홍중이 마음도 아주 밝음. 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의 A를 조곤조곤 남기는 에이티즈의 코너죠. 그렇죠. 에이티즈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오. 자, 요즘 너무 바쁜 일정 중이라 정신이 없지만 우리 에이티즈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겼잖아요. 맞아요. 아. 네, 맞습니다. 늘 카논박스 신청자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더 나눌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결실이 바로 이 에이티즈 다이어리잖아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에이티즈 마음을 잔뜩 담은 오늘의 에이티즈 다이어리 함께 보실까요? 고라고라사! 뮤직온 TV 카논 박스. 아, 오늘 일단 날씨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 추워요. 저희 아니요 안 추워요 사실. 안 추워요? 왜냐면 저희의 이제 에이티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맑아가지고. 아, 또 카논박스 촬영하니까 날씨가 네. 맑음이에요. 그죠? 오늘은 또 어떤 매력을 저희가 보여드릴지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성 씨는 어떤 매력을 오늘 보여드릴 거죠? 저는 아주 치명적인. 민기 씨는요? 저는 뭐 항상 제 매력은 민기니까요. 아, 민기 그 자체. 저는 오늘 귀여운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카논박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저와 홍중이 형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저희 지금 식사는 하셨나요? 지금 저희 윤호 씨는 식사하셨어요? 저는 아직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여러분도 식사 꼭 하시고 저희도 곧 밥을 먹으러 갈 예정이라. 네네. 여러분도 식사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날씨가 많이 춥죠. 많이 춥잖아요. 네. 역대모사 모임. 맞아. 요즘 많이 춥고 또 감기도 많이 걸리고. 눈도 아프지 말고. 아, 저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지 말고 추운데. 저 괜찮습니다. 아, 네, 하여튼. 네. 아무쪼록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꼭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의 TMI가 있다면, 윤호 씨? 저의 TMI는, 오늘은 아침 3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조금 일찍 깼어요. 네, 좋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네, 홍중이와 윤호 호홍의 다이어리.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호홍이었고요. 네. 우리 에이틴이 또 이따 뵀으면 좋겠네요. 안녕. 짠. 안구스. 아, 알았어. 자, 오늘 날씨 매우 추움. 매우 추움. 산씨 마음의 날씨 어떤가요? 추움. 추움? 추움. 너 어때? 따뜻함. 따뜻함?
왜 웃음? 어? 왜 웃음? 이야기가 좋음. 오늘도 날씨 너무 추운 스케줄 도중에 이렇게 잠시 에이틴이 보러 왔어요, 그죠? 네. 다이어리 영상 찍으러 그죠? 에이틴이도 춥겠다. 오마이갓, 이거 캠프 돈 들려요? 네. 에이틴이도 밥 잘 챙겨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 진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게 중요해. 아유, 좀 추워. 여기 지금 동상 걸렸잖아. 여기 지금 되게 흰색이잖아, 여기는 지금. 지금 카논박스 촬영 중인데 오늘 촬영 재밌게 무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또 나중에 또 찾아올까요? 안녕. 안녕. 뮤직원 TV, 뮤직원 TV, 뮤직원 TV, 뮤직원 TV, 뮤직원 TV, 카노! 재밌는데? 네, 아쉽지만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하지만 벌써 이 시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이번 주 에이티즈의 행운의 남자를 뽑아보는 그 코너, 에이티즈의 운세입니다. 자, 럭키가이로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한 럭키 아이템을 정말 행운을 불러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오, 그렇다면 이번 주 행운을 불러다 줄 럭키가이는 누가 될 것인지 한번 뽑아볼까요? 네! 나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나 한 번도 안 나왔어. 이번에 진짜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 느낌이 딱 나다. 나온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나오지 말자. 응? 사과 쪼개 드릴게요. 자, 이 오늘 정말 중요한 럭키가이의 시간입니다. 너가 너 뽑으면 대박이다. 에이, 설마. 우야, 나다! 어? 우연! 어, 이건 좋다. 정말 우연히 우영이가 뽑혔네요. 네, 오늘의 럭키 아이템 뭔가요, 우영씨? 바로 이번 럭키 아이템은 제가 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뭔데요? 티켓입니다. 오, 아, 왜 티켓이죠? 왜요? 왜 티켓이죠? 왜냐면 돌아오는 2월 8일과 9일. 맞죠? 우리 에이티즈 첫 단독 콘서트! 아~ 바로 올림픽홀! 네, 바로 이번 주입니다. 2월 8일, 9일 올림픽홀에서 저희 에이티즈 한국에서 연 첫 단독 콘서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우리 에이티즈가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수록곡에 안무들도 많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에이티즈. 네, 역대급 콘서트가 될 예정이죠. 네, 아주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곧 있을 콘서트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많이 찾아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설레는 마음을 전해드리러 저희 에이티즈가 찾아올게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납시다. 마타지카이 오아이시마쇼. 사랑해! 이 수 짓고 있어 한입 날 사랑이 들어와. 이 정도 많이 했다. 고마워. 그래, 불러줬다. 안녕. 안녕.